산 넘어 산이에요. 이성균 씨인데 이성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해 줬다라는 혐의가 제공된 의사 A 씨의 병원이 압수수색 됐는데 그 장면 보시죠. 혐의 입증할 만한 자료 있으실까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혐의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실 예정이실까요?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이성균 씨하고 권지용 씨 처방 기록은 확인됐나요? 자, 그런데 식약처와 함께 수사당국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공조수사입니다. 식약처 마약류관리팀이 함께 동행을 해서 의사 A씨의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료기록과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네. 이성균 씨는 마약을 복용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인을 했어요. 네. 하지만 여실장에게 속아서 먹고 돈도 뜯겼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약을 제공해줬다라는 혐의가 제공된 의사가 계속해서 버젓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지금 단행된 것 같은데 식약처도 함께 갔군요. 네. 근데 식약처가 마약류에 대한 단속 권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2018년도부터인가요? 님스라는 그런 마약을 어떤 뭐 수출한다랄지 수입한다랄지 아니면 어떻게 처방할 때 이런 통합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엄청나요. 1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력 5천 건 정도가 등록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사도 당연히 거기에 등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번 유아인 씨도 수사할 때 임시에서 네. 적발되었고 수사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병원 관련해서 마약은 식약처 직원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식약처 직원이 가서 아마 점검을 한 걸 보이고요. 이 병원 보니까 이미 73회에 걸쳐서 프로포폴의 처방을 적정량 이상을 처방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원래부터 의심이 가는 병원이었고 보니까 한 짧은 기간에 1만 5천 건인가를 향균수의약품에 처방한 걸로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돈 때문입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일반적으로 돈 아니면 뭐 본인 병원과 관련된 어떤 유명 연예인들이 뭐 다녀가고 그러면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굉장히 영업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 그러면 예. 사실 지금 이 의사 자체도 지금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 유흥업소 여자 실장을 통해서 의사가 마약을 건넸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73회에 걸쳐서 적정량 이상을 투약하고 이런 걸 보면 이건 말고도 상당히 뭐가 나올 가능성이 네. 크지 않나 싶습니다. 수사 지켜보겠습니다.